안녕하세요. 온리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아, 오늘 뭔가 예쁜데요? 화려한데요? 아우, 화려하죠. 네, 화려합니다, 지금. 이름부터 화려하네요. 아, 그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불가리. 불가리. 아. 볼까요? 불가리. 오, 쟤는 엄청 있어 보이는데? 완전 있어 보여요. 부티가 잘 저절로. 이거 아까 딱 받았는데. 네네. 지금 얼마냐고, 나서 이거 살 수 있냐고. 네네. 어떻게 안 되냐고. 아, 진짜? 너무 이뻐요. 나 접사 들어갈게요. 나도 모르게 장갑부터 꼈어. 반짝거리는 거 보세요. 오. 잠시만, 이거 딱 제가 움직여보겠습니다. 아, 이거 새 제품이에요? 왜 이렇게 깨끗해? 새 제품이죠. 아, 그렇구나. 어쩐지. 완전 부드러워요. 출렁거려요. 아, 관절이. 관절이. 이야, 이거 좀 뭔가 특별한 기술이 적용된 건가요? 뭔가요? 가공하는 기술력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얇게. 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 쏙 드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불가리 옥토 라인의 솔로 템포입니다. 옥토 라인의 솔로 템포? 네, 이런 8강 모델. 옥토. 그걸 옥토라 그래요? 네, 브랜드 그냥 라인 이름. 아, 라인 이름이. 얘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시계업계 피카소. 네.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한 제품이에요. 저를 한번 다루지 않나요, 젠타 형님? 제가 젠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젠타 형님 사진 한번 봐주세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모델이. 네, 2009년 경에 이제 디자인한 제품. 지금 제 앞에 보고 계신 사이즈는 이제 41mm 사이즈. 41mm. 네. 저희 측면단 볼까요? 네, 용도 볼까요? 용도? 얇은 스타일의 크라운은 지금 검은색으로 이제 블랙 세라믹이 올려져 있어요. 아, 이게 블랙이구나. 네, 이쪽에 그러네. 네, 동그라미 한 번만 딱 이쁘게. 근데 용도가 다른 브랜드 모델에 비해서 약간 큰 듯한 느낌은 저의 착각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닌가 봐요. 착각인가 봐요. 네. 등판 보겠습니다. 시스루백. 시스루인가요? 맞죠? 시스루백이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네. 이 불가리 옥토 솔로 템포는 어떻게 무브먼트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요? 이제 불가리가 자체 개발한 이제 인하우스 무브먼트 BVL191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BVL191. 네, 그냥 불가리의 약자인가 봐요. 불가리 약자 불. 이 보시면은 로고에 BVL. 그래. 네. 불가리. 191은 네. 요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개수 110. 진짜? 네. 오. 그래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면서도 스타일 좋고 이거는 빠르게 착용샷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요. 네네. 빨리 보여주세요. 야, 이건 완전 슈트네. 슈트야 이번에 되네. 착용이. 아, 이거 착용하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 럭키 영화에서 그 유해진 씨가 착용하고 나왔던 모델이네요. 아, 이게? 네.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돌 던져주세요. 맞으면 캡처해서 같이 럭키 영화에 유해진 씨 샷 한번 같이 올려주세요. 야, 그렇구나. 아, 근데 완전 슈트인데 이거는 이 모델은? 아, 씨, 완전 멋있어요. 네, 제가 오늘 약간 니트를 입었으니까 제가 한번 차봐도 될까요? 네. 여기 캐주얼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잠그지 말고 살짝 얹어주세요. 네. 완전 멋진데요, 오늘. 괜찮은데, 이것도? 온님 시계인 아, 네. 뭐 다 내 시계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가요? 불가리가 이 시계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불가리도 시계 사업은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한데 이런 글라스 만드는 회사라든지 브레이슬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했어요. 이제 높은 수준의 회사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피니싱, 네. 마감 처리가 주얼리를 다루던 실력밖에 너무 아름다워요. 역시. 근데 불가리는 그래도 약간 뭐랄까 주얼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잖아요. 아, 있어요. 네. 자사 무브먼트 사용하고 있고. 네. 천만 원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천만 원 넘나요? 안 넘어오네. 820. 아,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있잖아, 기회. 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업입니다, 업. 970. 아. 아니요? 네, 아쉽습니다. 네. 네, 딱 그거의 중간입니다. 아, 그럼? 네, 불가리 옥토 솔로 템포의 금액은 이제 900만. 오, 리테일가 900. 네. 와우. 엄청 비싸네요. 탐나지 않으세요? 오. 아우, 900이 어딨어, 내가. 우리 집이 다 은행 건데. 900이면은 사실 그 예물 시계로도 좀 많이들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결혼할 때 무리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뭐 저는 뭐 예물 없이 갔습니다만, 네, 뭐 굳이 원하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뻐요. 시계 좋아하시는 분이라 관심 있으시다면. 자, 오늘 만나본 모델은
불가리 옥토스로 템포였는데요. 저희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 끝인가요? 아, 다음 편을 뵙겠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델 중에 좀 뽐내고 싶다. 온리뷰 시계편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출연도 하시고 시계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도 만날 수가 있고. 아, 그럼요. 악수 한 세 번씩 해요. 제가 머리 한번 만지게 해드릴게요.